괴상한 음치 소프라노의 얘기, 마가렛 여사의 숨길 수 없는 비밀은 실존 인물인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님의 실화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입니다. 186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플로렌스님은 어려서부터 성악가를 동경했다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음반을 내고 공연도 했지만 그녀는 음치였습니다. 들어줄 수 없는 목소리란 별칭으로 뉴욕 사교계의 유명인사가 된 플로렌스님은 1944년 76세의 나이로 카네기홀에 서기도 했죠. 이때 그녀의 목소리를 궁금해한 관객들이 모여들어 전성 매진됐다고 합니다. 100년 뒤 자비의 지아눌리 감독님은 우연히 라디오에서 플로렌스님의 노래를 듣고 폭소했다는데요. 그 뒤로 그녀에 대해 조사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한 얘기를 만들어갔죠. 그렇게 플로렌스님의 얘기를 모티브로 마가렛 여사의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완성됐습니다. 자신이 음치인지 모르는 소프라노가 첫 공연을 열고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생겼다. 우리도 그녀처럼 각자만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의문점은 음악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은 마가레트가 정작 자신이 음치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주변 사람들의 칭찬은 그녀를 환상 속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Ils sont tous arrivés ce matin, madame. Quatre admirateurs. Vous voyez, madame a fait un vrai succès hier. 그리고 충실한 하인 마델보스까지 나서 이 환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마가레트가 착각에 빠질 법도 했죠. 음치란 소리에 대한 음악적 감각이나 지각이 매우 무디어 음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발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치는 크게 감각적 음치와 운동적 음치로 구분하는데요. 감각적 음치는 청각 능력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음의 높낮이나 강약, 장단, 화음, 리듬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운동적 음치는 소리를 재생하는 능력, 즉 인식하는 음을 소리나 악기로 재현하지 못하는 걸 뜻하는데요. 음치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 능력이나 재생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 능력이나 재생 능력이 결여된 경우 의도한 음과 실제 발성되는 음이 다르지만 그 차이를 스스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음치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걸 말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애정생활이 위기에 직면해 상대를 사랑할 수 없게 될 때 유아기 때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남편 뒤목 남작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던 마가레트는 어느 순간 자신의 노래를 훌륭하다고 여기며 나르시시즘에 빠져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레트와 아젤은 최고의 성악가가 되길 꿈꾸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레트는 돈과 권력은 있지만 음치였고 아젤은 재능은 있지만 가난해서 꿈을 펼치기 어려웠는데요. 루시앙은 아젤을 사랑했고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에 매료됐습니다. 반면 뒤목 남작은 마가레트의 노래를 듣지 않기 위해서 차가 고장났단 핑계를 대며 공연장에 늦곤 했는데요. 마가렛은 뒤목 남작이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길, 사랑해주길 바랬죠. 그러나 뒤목 남작은 마가렛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뒤목 남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Si vous me demandez de ne pas chanter, je ne chanterai pas. 그녀에게 노래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빈자리를 자신이 채워야만 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Eh bien, je vous l'interdis. Mais de quoi avez-vous peur exactement? C'est pour vous, j'ai peur, figurez-vous.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꿈을 이뤄줄 재능이 없었고 뒤목 남자에게 사랑도 받지 못한 마가렛. Pourquoi vous n'avez jamais écrit sur elle? Je sais qu'elle attendait que vous l'encouragiez. Elle attendait vraiment. Pour pas avoir peur. 가난했지만 꿈을 이뤄줄 재능이 있었고 루시앙의 사랑을 받았던 아젤. 두 여인 중에서 진실로 가진 자는 누구였을까요? Et Madame Dumont, elle a eu, enfin, il y a eu un souci avec sa femme. Vous voulez peut-être la féliciter? Madame Boss는 아젤까지 거짓과 위선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Non, maintenant, je veux pas la déranger. Je vais y aller. Si vous insistez. Non, non, j'insiste pas du tout. 거절은 거절한다. 마가렛의 앞에 선 아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진실을 말하고 후폭풍을 감당할 건가? 다른 사람들처럼 침묵할 건가? Oh non. Ça m'a semblé bien, madame. Beaucoup d'émotion. Je crois que tout le monde a beaucoup apprécié. 아젤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위선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번엔 더욱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전엔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 당신은 음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그걸 잘 알기에 마델보스는 사람들을 마가렛 앞으로 끌고 가 노래를 칭찬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입을 영원히 봉인해버린 겁니다. 마델보스는 극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Vous voyez, Madame a fait un vrai succès hier. 그가 없었다면 마가렛은 계속 환상 속에서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데요. On prend cette voiture, Madame Boss. L'autre ne marche jamais. C'est un moteur puissant mais fragile. 또한 그가 없었다면 마가렛가 무대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Vous voulez me faire chanter, c'est ça? C'est une possibilité en effet. 이러한 모습만 보면 마가렛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하인으로 보이는데요. Je crois surtout que vous êtes très fatiguée, Marguerite. Vous devriez dormir un peu. Demain, vous levez tard, traînez au lit. Pourquoi n'iriez-vous pas faire un petit peu les boutiques, hein? 뒤목 남자에게 거절당하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 마가렛과 지하에서 외로이 밥을 먹는 마델보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에선 마가렛에게 동질감이나 연민을 느끼는 걸로도 생각됩니다. La perfection, ce n'est pas de faire quelque chose de grand et de beau, mais de faire ce que l'on fait avec grandeur et beauté. 아니면 마가렛의 열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돕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마가렛의 노래를 혹평하는 기사들을 수집하는 장면에선 그의 속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Un jour ou l'autre, elle comprendra que tout le monde lui ment. Un jour ou l'autre, mes photos de madame seront célèbres à cause de cela. Les gens diront et dire qu'elle n'a jamais rien su.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델보스가 찍어왔던 마가렛의 사진들은 마델보스의 작품집이 돼가고 있었는데요. 마델보스의 묵묵하지만 어딘가 섬뜩해 보이던 그 눈빛은 누군가의 인생을, 비극을 사진 속에 담고자 했던 예술가의 시선이었을까요?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